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퀵 감독 조은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퀵은 스피드 액션 블록버스터로 시작을 한 시리즈물로 시작한 영화고요. 뭐 달리고 터지고 웃기는 경쾌한 영화입니다. 뭐 베리에이션 커피라고 하나요? 그냥 이거저거 다 들어간 거 단맛도 좀 있고 약간 좀 뭐 묵직하게 해보려고 했으면서 또 좀 아직은 맛이 안 나고 그리고 여기 시럽도 섞고 버드 섞고 뭐 하는 이제 현재는 그 정도의 영화인 것 같고요. 꼭 만들고 싶은 영화, 도전하고 싶은 영화는 노벨 오브 웨스턴의 돈 같은 영화예요. 그러니까 본질을 다룬 영화를 좋아해요. 돈이든 폭력이든 뭐 이렇게 삶의 존재의 본질을 다룬 영화들. 맛이요? 잠깐만요. 보니까 만델링 그레이드 1 블렌딩이라고 하네요. 어제 그 샤포로라는 그 강릉의 커피숍에서 만델링을 마셨거든요. 뭐 묵직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중간 발전된 커피죠. 풀시티인 거죠. 그리고 또 라떼가 들어갔으니까 고소한 맛도 또 그러네요. 스모키 로스팅 라떼는 어쨌든 남성성이 좀 세면서 좀 부드러운 커피일 거잖아요. 개인적으로 아주 남성적이면서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화를는 이제 일본 감독 기타노 타케시의 한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되게 묵직하고 중량감 있으면서도 부드럽죠.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꼭 죽기 바로 전에는 꼭 가장 순도가 높은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. 뭐 금도 순도가 있고 뭐 커피도 순도가 있고 할 거 아닙니까? 네. 가장 그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그 순도 높은 영화를 만들고 죽어야죠.